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효영입니다. 최근에 자유비행을 필요한 요소들을 주제로 이제 여러 영상을 만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요소들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자유비행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자유비행을 하려는 보호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유비행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짚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비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드리고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유비행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뭐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언젠가는 하고 말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비행을 대체 왜 하고 싶으신가요? 왜? 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예상되는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뭐 보기에 멋있어 보여서, 또는 신기해서, 또는 새 키우는 김에 그냥,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크고 화려한 앵무새가 내 팔을 떠나서 자유로운 허공을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돌아와서 내 손에 앉았을 때 그 희열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앵무새를 데리고 자유비행을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하겠죠? 네, 새가 이렇게 날아가지도 않고 주인 말을, 이렇게 사람 말을 잘 따라주니까. 근데 사람들 시선이 어쨌든 간에 원래 자유비행에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려조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앵무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이고, 야생에서의 앵무새 역시 일상생활의 80%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시간과 체력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앵무새들, 그러니까 애완조들은 인간의 보호와 통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윙컷을 하거나 또는 한정된 케이지에서 주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 새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사용돼야 할 날개와 근육들이 훨씬 비교적 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근육들이 발달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영향이 끼치겠죠. 따라서 애완조들에게 주기적인 비행을 시켜줌으로써 새로서의, 새라는 동물로서의 본능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애완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게 자유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다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의 교감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유비행 자체가 유대감을 충분히 쌓고 하는 건데 거기서 유대감을 더 쌓을 게 있다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유대감이라는 게 한번 쌓아놨다고 해서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제 애완조들 중에서도 처음엔 말을 잘 들었다가 오랫동안 안 놀아주니까 주인을 점점 피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건 똑같습니다. 자유비행도 역시 그렇게 꾸준히 해줌으로써 유대감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인과 새와의 신뢰를 좀 더 끈끈하게 계속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유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비행의 목적들에 있어서 멋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 멋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아주 나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동물을,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키우던 간에 동물을 키우는 목적이 절대 멋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장신구가 아니고요. 장신구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앵무새의 멋스러움 때문에 앵무새를 키우고 있거나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망과 현실은 정말 달라요. 특히 앵무새들은 더더욱 달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비행은 새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유대감만으로 새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즉, 훈련이 무사히 끝날지 사고가 터질지는 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이나 사고의 위험이 아주 큰 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비행은 절대 멋있게 생각할 만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자유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던데 의외로 꾸준히만 하면 쉬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 그렇게 자유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자유비행을 하다 보면 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새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죠. 참고로 자유비행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불안함 등을 투자하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자유비행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유비행이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분실의 위험이 아주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유비행은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100% 안전한 자유비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안전해 보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자유비행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보호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둘기사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